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그리고 시집까지 하는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다.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이므로 보통 사람과 같이 함부로 시체를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애도의 뜻을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므로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창녀나 순결을 잃은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이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매춘 행위를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면 그녀를 반드시 불로 태워 죽여라.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상중이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대제사장은 직무 중에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는 내가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집파 중에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그를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여호와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 가운데 대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들은 소경 절뚝발이 코가 삐뚤어진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더 붙은 자, 손발이 부러진 자, 꼽추, 난쟁이, 눈에 결함이 있는 자, 각종 피부병이 있는 자, 그리고 고자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이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런 자는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그에게는 신체적 결함이 있으므로 성소의 휘장이나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은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이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랑도 결혼하면 안 되고 이 뭐랄까 돌싱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제사라는 직무를 감당할 때도 거룩해야 된다. 또 하나님 옆에 나아오는 사람 중에 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은 또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쓰여진 책도 분명히 아니고요. 대신에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결하는 그분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그거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대신에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은 누가 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흠 많음을 가장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흠 없는 사람처럼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흠 없이 살아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온전한 제사장 되어주셨으니 너 그러니까 나한테 와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흠 없이 살아야지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은 해야겠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늘 실패하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온전한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역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충분히 덮고도 넘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어주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자 되어주심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